인류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면 언제나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올바른 과정은요,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의 통합은 결코 불가능하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잡이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인류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면 언제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이 통합과 화합이 늘 존재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인류는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면서 함께 모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죠. 우리는 어땠을까요? 분열되어 있던 한민족이 완전하게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통합된 의미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후삼국 통일. 이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요. 왕건이 어떻게 후삼국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제가 그 갈등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모습 좀 미쳤죠. 관심법 터득했다면서 신하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때려 죽이고 왕비와 궁녀들을 겁탈하는 잔인한 공포 정치를 이어갔고, 그런데 왕건은 달랐어요. 이 삼국을 통일하면서 화려한 번영을 누리던 통일신라는요, 진골격끼리 막 서로 이 왕위를 둘러싸고 막 권력 다툼 벌이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싸우느라고 이 정신없는 사이에 신라로부터 독립된 세력이 성장합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바로 호족입니다. 자, 이 호족은요, 중앙정부가 막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자신의 근거지에 막 성을 쌓고 군사를 키우면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이때 신라 중앙정부는요, 전혀 지방 호족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표적인 호족이었던 궁예, 견화, 각각 후고구려와 후백제를 세웠고요. 통일신라 내부의 갈등과 균열은요, 결국 후삼국시대라는 새로운 분열의 세계를 탄생시킨 것이죠.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는요, 처음에는 부하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고요. 공평하게 보상하고 잘못에 대해서도 공정했기 때문에 정말 백성들한테 지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 이 궁예는 갑자기 돌변합니다. 자, 여러분들, 궁예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아, 희삐급 연기 죄송합니다. 실제로 궁예는요, 왕권을 강화하겠다면서 스스로를 이 미륵불이라 부르고요. 또 관심법 터득했다면서 여러 장소와 이 신하들을 역적으로 몰아서 뽕뽕으로 때려 죽이고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는 등, 이 모습은 정말 미쳤죠. 네, 정말 광기를 보이면서 잔인한 공포 정치를 이어갔고 결국은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궁예를 따르던 여러 신하들은 궁예의 가장 든든하고 듬직한 부하였던,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태조 왕건. 왕건. 이 왕건을 중심으로 궁예를 몰아냈고요. 새로운 국가, 바로 고려를 세웁니다. 신라를 적대시했던 궁예와는 다르게 이 왕건은 신라의 굉장히 적극적인 우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려 건국 후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925년에 신라 고울부, 지금의 이제 경북 영천 지역인데, 성주였던 능문이 왕건에게 스스로 항복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성주가 스스로 항복을 하면 신라의 자존심에 상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건은요, 신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참 독특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너한테 항복하러 왔어. 그래, 나의 힘은 이런 거지. 그래, 넌 뭐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왕건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위로하면서 돌려보내면서 또 신라의 관계도 또 이 고민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 아 좀 다르구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견원의 후백제는요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서 후삼국 중 가장 세력이 강했는데요 신라와 고려의 동맹으로 인한 고립을 벗어나려고 신라를 급습합니다. 금은 보화와 병기 등을 약탈하고 왕비와 궁녀들을 겁탈하는 어휴 만행이죠. 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경혜왕을요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뒤에 꼭두각시가 되어줄 경순왕 이 신라의 마지막 관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순왕을 즉위시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세다. 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견원이 갈등을 해결하는 이 방법을 보면 너무 밀어붙인다. 너무 좀 폭력적이고 무력적이다.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그죠? 견원의 극악 무도한 침략에 신라는 깜짝 놀랬죠. 야, 얘 뭐니? 얘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겠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서히 왕건에게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930년이요. 고려는 고창성에서 8천여 명의 군사를 무찌르면서 후백제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왕건은 승리에 협정한 이 고창군 성주 김행에게 권씨라는 성을 주었고요. 고창을 동쪽 지역이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뜻의 편안할 안 동쪽 동 해서 안동이란 이름으로 바꿉니다. 아, 안동권 씨가 여기서 나온 거구나. 아, 좋습니다. 자, 이런 왕건의 친신라 정책은요. 견원의 무력 정책보다 이 신라 내 호족 세력들 더 효과적으로 설복시키면서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에서도 아, 이건 아닙니다. 우리도 싸워서 그냥 눌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포용으로 해결해 가려고 했던 왕건. 이런 왕건의 모습은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왕건은 이 새로운 왕조의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신라의 골품제를 뛰어넘는 개방화 전략을 시도합니다.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에 오른 지 약 5일째 되던 날 혁명 내부 세력 중 왕건의 왕위를 넘보고 왕권에 도전한 반혁명 사건이 발생했고요. 많은 호족들이 왕건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겠죠. 왕건 너도 호족인데 나도 호족이야. 왜 네가 왕인데 나도 왕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발은 호족 연합 정권이었거든요. 그죠? 아, 이 당시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텐데 이때 정치인 왕건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호족들을 어떻게 통합했을까? 늘 그랬듯이 관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또 여기서도 보여줘요. 공을 세운 호족에게는 토지와 관직을 나눠줬고요. 사성제도, 자신에게 협력한 호족에게는요 특정한 성과 본관을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패밀리 이런 어떤 개념을 세운 것이죠. 유력하고 이 부유한 지방 호족들과는요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는데요. 부인이 29이요. 하루에 한 분씩만 만나도 한 달이 걸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이 무려 25명, 딸 9명을 낳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왕건의 결혼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그냥 막 때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로 안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일관되게 지금 이 왕건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혼인으로 포섭된 호족들은요 자신들의 그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고 이 과정에서 성장한 그 지방 호족 세력과 육두품 출신들인 고려의 새로운 지배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고려는요 폐쇄적인 골품 체제에서 벗어나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사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란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멸망했던 발해세자가 발해 유민 수만 명을 데리고 고려로 망명해 오니까 이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포용합니다. 발해가 어떤 나라입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아닙니까? 즉 고려,
고구려를 계승한다. 이 표방한 이 왕건으로서는 바리새자한테는 왕씨 성과, 네, 우리는 패밀리, 네, 왕씨 패밀리 이름을 딱 이렇게 주고 고려 왕실의 족보에 올려서 왕족으로 대우하죠. 피정복민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낸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올바른 과정은요,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름에 대한 인식 없이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의 사회통합은 무의미하죠.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를 붕괴시키고 옛 바빌로니아를 계승한 신바빌로니아는요, 맹렬한 정복 활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 피정복민들을 정말 폭압적으로 다루고 노예로 삼아 엄격한 형벌로 다스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사가 이야기합니다. 신바빌로니아는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제국을 유지했고요, 얼마 되지 않아 허무하게 정복당하고 맙니다. 이 반면에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는요, 다른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포용하고 약소 민족에 대한 관용과 배려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당시에도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았고 지금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한번 가봅시다. 당시에 그 한국 식민화 정책 있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천황의 식민이다. 이거 인정해줄게. 너희들 2등 국민이 아니라 이제 1등 국민으로 만들어줄게. 이게 이제 일본의 의도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소리란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사회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면서, 일본인과 조선인, 한국인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면서 너희는 한국 식민이야. 말도 안 되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의 통합은 결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런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요, 결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기 어렵고요, 고려, 페르시아와 같이 다름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제발 좀, 제발 좀 다름에 대해서 인정 좀 합시다. 네.